안녕하세요. 강산 또각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있는 명산, 덕숭산에 왔습니다. 덕산이라고도 부르죠. 수덕사가 있는 산입니다. 지금 덕숭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장은 후불제인데 나갈 때 아마 승용차는 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덕사 들어갈 때 절로 통해서 들어가면 4,000원을 내야 돼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내지 않고 외곽으로 돌수 있는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하다 보면 이쪽 내려가는 길도 있고, 여기 데크길도 있습니다. 저수지 끼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긴 새롭게 무슨 폭포도 만들고 있고, 한창 지금 공사 중인 것 같네요. 어디가나 고양이가 다 점령하고 있네요. 예, 내포 문화 숲길을 해서 여기 광천 저수지. 옆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수지 물도 많이 말랐네요. 요즘 하도 가물어서. 가다 보면 샛길이 많이 있는데 우선 한 바퀴 크게 도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짧게 끝나요. 여기는 산행이 두세 시간 내에 끝나게 됩니다. 적당히 구경도 하면서 또 내려올 때 수덕사도 있고요. 재밌게 탈수 있는 산입니다.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능선을 보여드릴게요. 저 능선 타고 올라가서 저기 정상 찍고 저 가운데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등산로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여기 길이 나오죠? 원효 깨달음길. 이쪽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산길이 쭉 이어집니다. 올라가면서 여기는 좀 멋진 바위들이 많아요. 이름 모를 바위들. 기왕개석도 많고 벌써 바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바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 이 갈림길에서 산 방향을 보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벌써 특이한 바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 바위가 툭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입에 물고 있다가 멋진 바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다 보면 구경도 하고 좋습니다. 신기하죠? 전망 한번 바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멋지게 멋있죠? 바로 렘델을 많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상이고 제가 지금 방금 주차했던 주차장. 대부분 덕숭산에 오시면 수덕사 뒤로만 올라가세요. 길을 잘 몰라서. 한번 제 영상 보시고 어느 쪽 길로 가는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멋있어요. 이쪽 등산로가 길도 잘돼 있고 찾기도 쉽습니다. 기안개에서 구경하면서 계속 가실 수가 있어요. 가시다 보면 해마다 나오네요. 견성암. 아무래도 여기가 암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정의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바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앉아서 공간도 있네요. 안에서
여기서 옛날에 모닥불을 피웠을까요? 이 뒤쪽에서도 아까 거기 안을 볼 수 있고 계속 바위들이 나오죠. 저 구경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특이한 문양들의 바위들이 많습니다. 가기 전에 반대쪽 여기서부터 가야산을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자락이 가야산인데 뒤쪽으로 완전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 뿌연하네요. 철원 틈에 신기하지 않아요?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계속 이런 귀한 개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건 알려지지 않은 명산이죠. 용봉산이나 가야산에 많이 가려져 있죠. 오, 여기도 바람이 불고 좋네요. 물론 절벽이겠죠? 예. 볼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야크 100플러스 명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인증하러 많은 분들이 아마 단코스만, 최단거리만, 최단코스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쉼터도 있고요. 예전 가을에 왔을 때 이 위치에서 찍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산이라 몇 번 왔었죠. 근처에 쉴 곳도 많고 멋진 절벽 구간이 있으니 놀면서 가시면 됩니다. 가족 나들이로도 딱 좋고요. 특이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다 붙이면 좋겠지만 저도 모르겠네요. 이건 뭐야? 이렇게 뭐 콧구멍인가요? 그래도 뻥 뛰네요. 제가 올라왔던 바위 구간들. 가시다 보면 자라처럼 생긴 바위도 하나 있어요. 자라 목을 쭉 빼고 있는 형상이라나? 여기 나왔네요. 어떻게 보는 방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자라 같아요. 힐링하기 좋은 산입니다. 이런 숲길도 쭉 나오고요. 여기가 내포 숲길이라고 했나요? 소나무 사이로 아주 즐겁게 산행하고 있습니다. 바위들이 많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뻥 뛰네요. 저 밑에가 저기 수덕새겠죠?
수덕사 뒤로 보고 저기 뒤에 용봉산 보이네요. 흐릿하지만 네, 용봉산입니다. 구멍이 다 숭숭숭 나 있어요. 구멍이 풍화작용일까요? 수덕사의 입장료가 비싼 이유가 여기는 이 덕산, 이 덕숭산은 수덕사 사유지라고 들었습니다. 수덕사 아시죠? 예산 수덕사 유명하죠. 비구니 여성분들이 계신 곳이고 승가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재도 많고 무슨 총본산이라는데 그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사도 깊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에 절이 위치해 있고 하여튼 그런 좋은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저기 가야산이 보입니다. 혼산이 좋긴 한데 혼산 단점은 뭐랄까 여럿이 오지 않으니까 거미줄을 혼자 다 맞아요. 거미줄이 그냥 장난 아니게 들러붙습니다. 한창 지금 그럴 때지만 스틱으로 걷어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멋진 바위는 여지없이 새끼리 다 있습니다. 여기도 특이하게 생긴 바위가 있네요. 길은 좋습니다. 계속 길 따라 정상까지 쭉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전부 다 주사를 줬다고 표시를 해놨네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거 흰 종이 보니까 옛날에 보물찾기가 생각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다 흰 종이로 숨겨놨었는데 여기도 이름 모를 암릉들이 많습니다. 거인들의 의자네요. 상당히 그죠? 표지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쪽 밑에 내려가는 길도 있고 수덕사로 내려가는 길이었네요. 정상은 여기서 160m만 가면 됩니다. 수덕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정상에서 그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여기 한 2시간이면 한 바퀴 후딱 돌 수 있습니다. 정상 가기 전 반대쪽 저 가야산 통신소 보이고요. 시야가 좋진 않네요. 네, 덕숭산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방향으로 1.91km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월사라는 곳 수행 중이니까 여기는 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수덕사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정상 가기 전에 봤던 갈림길, 여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스님들이 직접 바꾸시는 밭도 보이고요. 해우소가 하나 있네요. 저 밑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내려온 데를 한번 볼까요? 돌계단이 쭉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서, 어차피 밑에서 다 한 곳대로 만나요. 신기하죠? 돌. 760m 나왔습니다. 향원가 30m. 부처님 공양 드리는 데인가 보네요. 석보를 했고. 수덕사 계곡을 따라 끼고 옆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상당히 장관일 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이제 계곡을 끼고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돌계단이 이어지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죠.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 상입니다. 사면이 다 조각되어 있네요. 이제 계곡 끼고는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아치형 다리 여기만 벗어나면 왼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새로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가 본데요. 수덕사 경로에 들어왔습니다. 영전입니다. 평일이라 사람 없어 좋네요. 가다 보면 정말 재밌게 만든 오줌 싸게 동상도 있습니다. 가을에 상사와 필 때 왔었는데 또 그때랑 사뭇 다른 기분이네요. 초록이 녹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산책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얘만 보면 꼭 제가 아는 동생 무지 똑같이 생겼어요. 적승산 덕승총님 수덕사 매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입장료가 4,000원이 됩니다. 너무 비싸죠.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그래서 저와 같이 등산하신 분들은 이쪽 가지 말고 저와 같이 한 바퀴 도는 길로 추천드립니다. 바로 주차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공연장이랑 유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 꽃밭도 조성하고 있고요. 하여튼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야외 공연장이랑 주차장도 확보를 했고 행사 같은 거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위쪽은 상가 지역이고 저는 이쪽 뒤쪽으로 돌아 나오면 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했던 저수지 광천 저수지인가요? 옆에 도착했습니다.
글쎄 제가 출발했을 때보다 차가 엄청 늘었네요. 예,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